1910년경 창의문 일대, 멀리 성곽길이 바라다 보이고 낮은 초가집들 사이로 사람들이 드나듭니다. 시간이 지나 그 길은 점점 좁아져 주택가의 으슥한 골목이 되고 말았는데요. 종로구는 지난 2012년부터 창의문에서 이 길까지를 연결해 창의문 옛길 역사문화로로 재정비했습니다. 약 50년 만입니다. 이 길을 복원한 것은 특별하게 역사성 복원입니다. 바로 우리 역사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또 우리 주민들이 역사의 중요성을 알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양도성 사소문 가운데 유일하게 원형을 간직한 창의문과 연결되는 이 길은 주민의 편의는 물론 역사적 정체성에도 주목해야 했는데요. 길의 보행 동선에는 징검다리 돌 문양을 넣고 곳곳에 화강판석을 사용해 돌담길을 조성하는 등 600년 전 옛길의 정취를 담았습니다. 공사 전 좁고 울퉁불퉁하던 주택가 골목은 한결 넓게 확장되고 바닥도 말끔해져 걷기에 좋아졌는데요. 인근에는 작은 쉼터도 마련돼 주민들에게도 반가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주민은 아닌데 자주 오는데 전에는 여기 오면 굉장히 지저분했어요. 뭔가 어수선하고 정리가 안 되고 이거 하나 함으로 해서 굉장히 환해졌어요. 울퉁불퉁했던 길 걷기 좋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걷기 좋은 요즘 한양도성의 역사성과 주민 편의성까지 동시에 잡은 창의문 옛길 역사문화로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TBS 리포트입니다.